자, 일단 저희가 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. 동생이랑 저랑 이 아프리카 시절부터 좀 네, 있는데 아프리카 시절 때 저한테 얼마나 투자했는지. 거금 $500. 자, 그래 동생이 저한테 그때 아프리카 처음 시작할 때 50만 원 정도를 줬는데 근데 생색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. 그때 약간 살짝 민감했었죠. 잘 뭐 힘들고 일도 잘 안 되고 저요? 네 컴퓨터도 살 돈도 없고 동생한테 전화해서 달라고 하고 자 그래서 형이 아프리카 한다고 했을 때 네가 몇 번 방송도 보고 그치? 네 했을 때 솔직히 어땠습니까? 솔직히 몇 번 집에서 살짝 몇 번 울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왜 울었어? 근데 두세 명 보는데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뭐냐 깔끔한 그 화이트보드 갖고 와서 막 쓰고 하는데 아무도 안 보고 표정 이렇게 찡그리면서 하고 근데 솔직히 그런 가망성이 안 보였는데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렇지 저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상처를 안 받나 얘가 그만하라 그랬었어 저한테 왜 왜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된다 그랬어 약간 지금 내가 연예인이 된다고 가려고 하면 형은 어떤 말을 안 돼 안 되잖아 안 돼 너는 일단 봐봐 너희 왔고 look at your face 이게 약간 이제 전형적인 한국적 마인드 우리 여기 한국이잖아 저 미국에 있었어 그 당시에 아메리카스가 탤런트 나갈 준비했어 저는 실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! 연기해주세요 자! 갑자기 여자친구 헤어지자 그랬어 오빠 나랑 헤어져 헛! 이거 이게 무슨 탤런트 준비를 한다 말이 안 돼 개그맨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, 개그맨 쪽으로 가려고 했어 자 웃겨보세요 시작!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끼가 없어요 얘는 끼가 없어요 저는 일단 정통 연기파죠 연기파? 네 상대방 부모님이 연애 허락 안 해주셨어. 시작. 오 신기해요. 뭐냐면 형을 아는 사람이 거리에 막 가면 많으니까 뭐가? 어디 가도 마랑 얘기하면 오 마랑 동생이라고 하면 오 동생. 좀 약간 연예인 가족을 가진 느낌? 아 이제 근데 라이브를 저희가 시작하면은 이제 게스트를 많이 부를 거예요 지금까지 아. 같이 진행했던 이제 운동 같이 맞습니다. 하셨던 분들 그렇죠. 많이 제가 이제 그분들 이거 제가 한 뭐 60개 정도 했으니까 한 60분 정도 오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. 임성민 씨 제가 만약에 초대를 하면 라이브 때 오실 겁니까? 지금 휴가 사업 됐습니다 휴가 신청서 냈습니다 임성민 씨한테 자 영상 편지 시작 아 따라라 오래되지 않았어요. 네, 이런 마음. 어? 와 정말 감사합니다. 지하실 말고피 한 번만 해줘. 응? 말고피. 옛날에 내가 운동 시켰는데 처음 운전 배울 때 보복 운전하는 거 앞에서 얘가 운전 못했나 봐. 밥을 먹어가지고 저 옆에 자고 있었는데 옆에 형 이러길래. 에이 했더니 형 제가 이 차가 이상해 이러는 거야 내가 딱 정신 차려서 이렇게 봤지 근데 이 새끼가 보복 운전하는 거야 내 동생한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 가고 있는데 차 문 열고 진짜 영화처럼 차 가고 있는데 차 문 열고 뛰어내려서 뛰어내리는 동시에 이렇게 뛰었어요 추진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막 쫓아갔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뒤에서 머리 묶고 막 앙금마 쓰고 하는 막 액션에 뛰쳐오니까 막 이 몸 이래가지고 도망가더라고 참 그거는 경솔한 행동이에요 근데 경솔한 그 사람 진짜 힘들고 어 주마 Nothing sir 이런 거 진짜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을 유저지였으니까 총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차에 타니까 진짜 동경의 눈빛으로 어 진짜 존나 멋있다 이렇게 아 그런 줄 언제 말했어요 또 외국인한테 대시 받아봤어요? 네 두 번 여러분 저는 말 만나는 세 번 인종대로 백인 흑인 스페니쉬 그 히스패닉 개념 뻥치지 마 네가 무슨 아 진짜야 스페니쉬부터 가봅시다 얘기해 주세요 스페니쉬 잘 기억이 안 난다 얘 그냥 백인 물어볼 줄 알고 내가 그럴 줄 알아 스페니쉬 무슨 소리야 없어요 또 누구 보면 흑인 흑인은 진짜 나를 좀 좋아했어 진짜로 우선은 내 다리 보고 섹시하다고 했어 그게 근데 진짜 착각하는 거야 여자들이 말 걸어주면 좋아하는 것처럼 느낀 것처럼 자기 다리 섹시하다고 해서 지금 느낀 거야?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 다리가 섹시하다고 하냐 그래서 너한테 들어봤어? 무슨 뭐 번호를 뭐 your phone number를 거기서 내가 진전을 안 한 것뿐이지 했으면 바로 꼬리니지 그 백인은? 백인은 진짜야 얘는 진짜 뭔데 이게 계속 연락 와 What's your name? 그
그 앞에 재클린, 재클린이라고. 재클린? 재클린, 재클린이라고. 재클린이 뭐 너한테 뭐라 그랬는데? 대답, 여러분 밤에 계속 연락 오고 갔다 오고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? 막 집에 막 놀러라고 고등학교 때. 그래? 진짜 진짜 이건 진짜. 근데 형한테 얘기 안 했냐? 아 그 얘기를 못 들어. 안 이뻤어? 이뻤어. 에이 진짜 이뻤어. 이분 백인이니까 너. 아 진짜 이뻤어. 그리고 내가 프롬을 갔는데 프롬 그 미국에는 그 뭐라고 해 파티 하잖아. 고등학교 파티 하거든요. 수학여행처럼. 진짜 예쁜 백인이 남았어. 범접 금지. 범치지 마. 아, 진짜 예뻐. 이름 뭔데? 이름 데니엘. 남자 이름이잖아. 남자 이름이잖아. 이씨. 미국에서 여자를 몰라 못 만나봐서. 데니엘? 데니엘. 데니엘. 남자 이름 여러분 하나 더. 남자 이름은 데니엘. 여자 이름은 데니엘. 예. 어, 그래? 소설 아닙니다 여러분. 진짜입니다. 저 나쁘지 않았습니다. 클럽을 얘랑 가봤냐고요? 이제 춤 진짜 못 춰요. 형이 할 소리야 지금? 춤 대고 가자. 춤은 일단 뭐가 춤이냐면 리듬이야 리듬. 노래 제가 더 잘 부르죠. 내가 진짜 훨씬 나빠 진짜. 노래 배트로 갈게요.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.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.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. 잠이 깨고 나면 그 말을 후회할 거면서 내가 한 걸음 다가서면 뒷걸음칠 거면서 왜 또 나의 마음은 드러놓나요.